그런 범죄 같은 거를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. 몇 가지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주는 좀 이런 이제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많으니까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.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요즘 묻지마 범죄 살인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. 맞아요. 이 묻지마 범죄를 좀 유난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? 그쵸. 유난히 좀 그런 범죄 같은 거를 경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좀 몇 가지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데 이제 점사를 보거나 이제 사주를 한번 보면은 좀 음기가 강한 사주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. 그 음기가 강한 사주는 좀 이런 이제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많으니까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. 유달리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꿈자리가 뒤숭숭하면서 뭔가 누구한테 쫓기는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전생에 좀 인연의 업장이 좀 많은 사람들이 현생에서 그런 꿈을 많이 꾸거든요. 그 전생에 그런 업장들이 현생에 이제 영향을 미쳤을 때 그런 묻지마 범죄에 좀 노출될 확률이 좀 많을 수가 있으니까 유난히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제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쎄한 느낌을 잘 받는 사람들 있죠. 기운적으로. 저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, 누군가 뭔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, 누군가 계속 나를 노려보는 것 같고, 그런 특별히 그런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요런 기운적으로 노출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게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만. 개운법으로는 일단 직업적으로 있죠. 좀 양적인 일을 하는 게 좋아요. 이제 음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음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밤에 일을 하거나 유흥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일을 하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사주에 겹쳤을 때 그런 이제 범죄를 당할 확률이 더 커요. 그러니까 그런 양적인 직업을 가지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주거지로서 봤을 때 음기가 강한 주거지나 그런 주택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. 이제 음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물가나 아니면 호수 주변이나 아니면은 이제 좀 그렇게 주변이 습한 지역 있죠. 그런 지역은 웬만하면 좀 안 주거를 하시는 게 좋고요. 좀 이제 산을 끼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되어 있는 번화가에 사시거나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개운법을 하신다면은 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도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인테리어적으로 비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집에 이제 이렇게 제 인테리어 요 동전인데 칼이랑 삼지창처럼 금의 기운을 가진 물건들을 많이 놔두는 게 좋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쁜 액자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접시 같은 거 인테리어 하는 거 많잖아요. 좀 그런 거를 놔두는 것도 좋고 아니면 수석이나 아니 금붙이나 이런 것들 집안에 놔두는 것도 이런 X운을 좀 이제 제거를 하기에 용이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요즘에 좀 아무래도 좀 세상이 좀 뒤흉숭하잖아요. 이런 것들을 기운적으로 좀 방비를 하셔가지고 무탈하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.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